녹화 시작. 녹화 시작합니다. 하, 이렇게 끝나고 말았네요. 세이프 파일 남겨두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드를 보여드려야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닫아주고요. 나가기로 닫아주고요. 바탕화면에 게임 켜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걸 눌러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로딩 화면부터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퀄이 좋으니까요. 방금 이게 하루에 시작해서 지금 3시간 45분째 방송에 들어가고 평정을 했습니다. 잠깐만. 뭐야? 워밴드야? 아프지 마. 보여드리죠. 워밴드. 워밴드? 팬도르. 로딩이 되는 동안 제가 1회차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얼마나 플레이 타임이 걸렸는지 보도록 하죠. 뭐야? 총 플레이 타임이 왜 안 나와? 총 플레이 타임이 왜 3시간으로 나와?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런가? 다음에 보고 내일이 됐건 언제가 됐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모드 팬도르. 방제도 바꾸죠. 팬도르의 예언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방금 녹화를 끄는 데서 오늘 생방송 보시는 분들 어리둥절 하실 텐데 녹화를 방금 끄는 데서 워밴드의 모든 재생 목록이 끝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팬도르는 새로운 재생 목록, 새로운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할 때는 첫날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끊었는데 오늘은 중간부터 하게 됐네요. 맛보기로 이것저것 보도록 하죠. 이 메인 화면은 최신 한글 패치를 깔았기 때문에 영어예요. 이것까지 영어일 필요는 없잖아? 배틀 사이즈 530까지 돼? 뭐 이렇게 하죠? 기본으로 모르겠네요. 로드 당연히 없고요. 오늘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네이티브 몇 하나 됐는지. 오늘 걸 제외하고 190화 됐네요. 190화. 그럼 시작을 하기 전에 한글화팀 6게임 들어가도록 합니다. 팬더를 예언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캐릭터를 생산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모든 선택지들은 팬더로에서 겪게 될 수많은 모험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당연히 남자죠. 저번에는 아빠를 전사로 해서 제가 귀족 자기 없이 시작했는데 오늘 전과 다르게 귀족으로 시작하고 싶네요. 당신은 오래전 팬도르 멀리 남서쪽에 있는 바클레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은퇴한 귀족 모험가, 전직 기사, 상인. 귀족이 둘이 있네? 속이죠. 은퇴한 귀족 모험가. 존경받는 의사. 군소 귀족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몰락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싫어. 나 왕아들로 태어날래. 이건 어때?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좀 부자 자식으로 안 태어나나?
은퇴한 귀족 모험가였습니다. 당신은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하며 보낸 당신은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하며 보낸 사나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밤을 보내며 당신의 아버지 모험과 현신에 대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들었습니다. 상선을 하면 귀족이 아니니까요. 귀족으로 하죠. 고귀한 혈통으로. 그는 가끔 법을 어기는 밀렵꾼을 추적하거나 당시의 자라숲을 오염시키는 도적들을 잡기 위해 가끔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야생에 살아남는 방법과 그리고 싸움, 위험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어렸을 적 당신은 잠시 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가 노래가 트긴 하네. 그래도 뭐 많이 큰가?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괜찮겠죠? 어릴 적 당신은 놀 시간조차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가 나 어디로 보냈다는 건데, 귀족의 시종, 여기서 배우는 거죠.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위 귀족들은 상위 귀족들의 시종으로 가서 폭발이란다. 시종을 들으면서 줄을 쓰는 거죠. 당신은 한 명의 소년이 된 후 바클레이 여러 남작들의 성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뭔가 그곳의 가정에서 귀부인과 숙녀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 겸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이 체스 게임, 그들이 험담 그리고 위대한 행위, 순정적인 사랑에 대한 그들의 시에서 당신은 성인들의 삶과 경쟁에 대하여 빠르게 변화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결에 흉내낸 스틱을 이용해 거친 게임을 통해 검술도 배웠습니다. 그 후 갓 어른이 된 당신의 삶은 항상 스스로 원하던 방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태어난 가정이 끝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 그리고 소년 시절이 끝나고 청소년기가 됐네. 그럼 뭐 어른 된 다음이요? 아, 어른이 된 생활 시종으로 하죠.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정한 새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했고 상당히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왕성의 한 귀족에게 종전 지명당한 후 왕성에서 일하는 귀족, 고위 귀족이라는 거죠. 종전 지명된 후 당신은 많은 시간 무기술을 연습하는데 할애하였습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주저없이 어떻게 불길의 의지를 맞서 싸워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당신은 군주를 위한 의무와 공신으로서 책임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기사도 배웠습니다. 그와 함께 잔인한 힘, 정치, 배신, 그리고 탈취, 강간 속임수와 사나이, 무력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에 대해 나이든 전사의 이야기로부터 귀족이 더러운 이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거죠. 드럽게 긴데 결과론으로는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든게 많다, 힘도 좀 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갑자기 틀어졌고 당신은 바클레이를 떠나 펜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왜 떠나는지 그 이유.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상위 귀족, 왕성에서 근무하는 귀족의 종자가 된다면 떠나고 싶지 않네요. 거기서 사는 게 개꿀 아닙니까? 왜 굳이 나옵니까? 뭐 지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뭐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왕성에서 일한 건데. 스토리를 제가 몰입하기 위해 저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됐을지 그런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해보죠.
불행한 사건의 연속으로 아버지 돌아가셔서 너무 많은 적들이 처음부터 보자면은 뭐 잘못한 건 좀 그렇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 그러면은 뭐 가서 장례식만 치르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일하러? 좀 이상하네요.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불행한 사건이 생겨서 도망을 쳤다. 이거 일단 보류. 너무 많은 적들이 당신의 삶을 끌장내려고 찾아다녀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반란을 일으켰어? 이거 두 개는 비슷하네요.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꿔버릴 편지 때문에. 야, 이거다. 이거다. 너무 멋있다. 내 인생이 바꿔버릴 만한 편지. 한 통의 편지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사나이라면 결정을 할 때다. 가자. 내 아들 어엿한 남자가 된 게 자랑스럽구나. 편지에는 내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네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너희 어머니는 고귀한 혈통의 여인이다. 왕의 피가 흐르고. 왕조. 그래, 왕자였어. 우리가 펜더르로 온 이유는 펜더르의 진정한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어둡고 사악한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다. 나의 아들아.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내 컴퓨터 소리 좀. 그는 그 혈통을 끊으려는 자들이 다클레이에 나타난다. 너를 죽이면 펜더르의 혈통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지. 물론 그 사실이 맞기도 하고. 뭐야, 잠깐만. 맞기도 하고 말이다. 나와 내 어머니는 아주 안전한 곳에 숨어있지만 네가 걱정이구나. 그들에게 발각되면 목숨 잃을 것이다. 서둘러 바클레이를 떠나 펜더르로 가거라. 물론 그곳에서 위험이 있겠지만 어쩌면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 운이 좋다면 네 자녀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잘 지내거라 내 아들. PS 추신. 항상 몸 건강히 하거라 너희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자마자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각난 나는 펜더르로 가기 위해 배 돛을 펼쳤습니다. 가는 이유, 난 사실 숨겨진 왕족이었고 나의 자녀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 위해. 내가 잃은 나라를, 내 선조가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는 배에 몸을 싣는다. 이 정도는 돼야지. 게임이라면 이 정도 클라스는 있어줘야지. 깃발도 정말 다양하죠. 제가 좋아하는 파랑색이 있으면 좋겠네요. 많이 있네요? 뭔 소리야? 아, 펜더르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깃발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깃발은 당신 지위를 나타내고 당신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깃발이 마음에 드시나요? 깃발을 선택해서 정하라. 고민돼. 이제 이번 그거는 바닐라는 양손으로 했으니까 양손 한 손으로 했으니까 오늘 장병기 쓸 거예요. 창이라던가 양손 도끼 그런 거죠. 그걸 쓸 건데 어떤 걸 쓸지 고민이 되네요. 방패도 쓰고 가능하면 다양한 무기 쓰고 싶으니까 정하긴 했지만 이거는 바닐라가 아니라 새로운 모드니까요. 새해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드를 하는 거니까 다양한 무기를 쓰게 될지도 모르고 무기와는 관계가 없는 깃발을 정하겠습니다. 뭔가 딱 없을까? 딱 눈에 띄는 색깔이면서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눈 아프지도 않으면서 살짝 그 흐릿하면서도 파란 푸른기가 맴돌면서 가운데의 문양은 심플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문양. 와, 이거 개상하다. 기괴하다. 너무 화려해. 남자의 문양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오크 부족이야. 안 돼. 이건 흑마술사야. 이건 아니야. 파랑색이 돌아야 됩니다. 제 눈의 안구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파랑색, 푸른색이며 전쟁을 하면서 피가 튀겨서 더러워지지 않는, 때가 잘 안 타는 색깔. 깃발이 더러워지지 않는 색깔. 그럼 좀 검은색이 날라나? 아, 검은색 나 야맹증이라서 안 되는데. 아, 때 안 타고 밝은 색깔. 그런 거 없네요. 크, 멋있다. 너다. 이게 뭐죠?
아, 세이브 할 거냐고? 세이브 없인 저장 안 되게 해야죠. 예. 이거 떠있어 다행이다. 타요카느님 5회. 당기느님 1. 이건 당기느님 가라는 건가요? 나 투척하려고 그랬는데? 좋아요. 방패술. 방패하고 당기느님까지. 건방에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처음엔 건방으로 가죠. 무난하게. 구애되지 않고, 장병기 구애되지 않고 건방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궁술의 무기, 방패. 이번에 순수하게 전사로 갈게요. 순수하게 전사 스펙으로 올리겠어요. 난이도가 있는 모드라서, 그 난이도 자체가 낮으니까. 당기느님, 힘을 4. 속도, 민첩. 힘도 세고 민첩한 만능 전사. 좋아. 숙련도 올려주겠습니다. 숙련도를 두번 찍죠. 피부는 일단 안 찍을 거고요. 47로 두고. 방패 기술 필요합니다. 방패 기술 필요해요. 4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운동 능력, 달리기죠. 전 보병 위주로 싸우기 때문에 운동 능력 최대한 찍어주고. 훈련 교관. 이건 아직 제가 레벨이 낮으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노획 같은 경우 약탈이죠. 바닐라 약탈에 해당하는 능력치고요. 잠깐만요. 깜짝 놀랐네. 녹화 안한줄 알았네. 길찾기. 이건 길에서 속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수술. 응급처치. 초반이니까. 지도력도 높네. 수술을 가죠. 아니야. 수술을 가겠습니다. 수술은 필수니까요. 굉장히 좋은 능력치니까요. 수술로 가겠습니다. 원핸드 찍도록 하죠. 펜도르의 예언. 뭘로 하지? 닉을? 도박김 하면 식상한데? 식상해. 펜도르의 예언에 어울리는 닉네임. 펜도르에 어울리는 닉네임. 그냥 이대로 가죠. 귀찮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귀찮네. 머리를 쓰면 안 되겠어요. 왜 여기 또 영어일까? 와, 생긴 것좀 봐. 이거 저희 동네 컴퓨터 수리하는 아저씨랑 닮았네요. 기사님이랑. 이거란다, 이 아저씨. 미묘하게 생겼어.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못생긴 것 같지도 않고. 좀 늙었네. 잠깐만. 살짝 창백하면서도 눈이 살짝 검은 다크서클이 있는, 밤새 일하는 직장인. 프로그래머? 그래요. 머리 좀쓸것 같이 생겼네요. 얼굴도 준수하고. 담에 많이 힘이 생겼네. 상처 있는 전사의 상처. 필요 없어. 지금까지랑은 명암부터가 다르죠.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 좋아요. 산란한 술탄. 선택을 너무 많이 했다, 야. 오! 상남자. 아니야. 시작부터 사실로 할수 없어. 뭔가 좀 더럽게 생겼네요. 오우! 짜증나게 생겼어. 다음. 저는 피부는 하얀 게 좋아요. 너가 좀난것 같아. 너를 좀 얼굴을 내가 만져서 미남으로 만들어주겠어. 머리카락부터. 남자의 생명, 머리카락이죠. 펜도르 모드니까 펜도르 모드만의 헤어스타일이 있을 텐데. 없니? 펜도르만의 헤어스타일? 사무라이? 잘생겼다. 뭐 역시 남자 머리지. 일단은 이걸로 해두고 얼굴을 먼저 만지죠. 수염.
아, 남자가 무슨 수염이야. 남자라면 요즘 같은 시대라면 깔끔하게 수염은 할아버지가 된 다음부터. 극혐. 관자놀이, 눈썹 외형, 광대뼈. 광대뼈 일단 없애줍니다. 조금만 나올까? 광대뼈 폭발? 살쪘어. 너무 말랐어. 중간 뺨을 마르게 해주고요. 부의 상징? 아니야. 아니야. 중간. 눈꺼풀. 눈썹이지. 눈썹 어딨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눈에 모양이 없고? 눈 완전 커져. 순정만화 했다, 순정만화. 눈의 깊이. 눈 찌르기 면역. 코가 길어 보여. 이 정도로 하죠. 눈 깊이는 이 정도로. 너무 이상하니까. 눈 외형을 일단 만져주겠습니다. 잘생겨졌는데? 슬픔. 화남. 슬픔. 화남.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미쳤나봐, 나 오늘 텐션 왜 이래? 바닐라 할때 텐션 엄청 낮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네요. 징징이, 약간 닮은 징징이? 눈 사이. 눈 사이. 눈 사이 이제 좁혀주고요. 관자놀이를 약간 작게. 눈 사이 약간 내려주고. 좋아. 눈 넓이. 눈 크게. 순정 만화. 초롱초롱해. 콧날 날카로워야지. 마녀코. 적절해, 이 정도가. 좋아.